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성장기업분석팀 남현정입니다. 오늘은 메가 ICS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ICS는 국내 인공호흡기 회사로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한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2020년 시적은 매출액 635억 원, 영업이익 264억 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작년 기준 매출액 135억 원에서 약 거의 390% 가까이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미 동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공호흡기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중동, 중남미 국가 등에 총 27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각국에서 GM 등 차량 정비 회사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자국 내 인공호흡기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인공호흡기 생산부터 판매까지가 2에서 3년이 걸리는 하이엔드 제품임을 고려했을 때 지금 기타 비의료기기에서 생산하고 있는 인공호흡기의 경우에는 환자 치료 시 수요와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국내 최초로 동사는 인공호흡기에 대한 FDA 허가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내 제품의 생산량을 확대시키고는 있지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생산되고 있는 상당수의 인공호흡기들이 가정치료용 또는 중증호흡부전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취용 인공호흡기 때문에 의료 현장의 수요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인공호흡기 시장 이후의 방역 시장으로의 전환입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호흡질환의 팬데믹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국에서는 이 인공호흡기를 필수 방역 장비로 구축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인공호흡기의 공급이 90%가량 부족하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인공호흡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15개 업체가 불과하므로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맥 ICS의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레퓨테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인공호흡기 외에 호흡치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흡치료기는 인공호흡기와 달리 침습, 즉 기도 침습 없이 단순히 안면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제품으로 중증 환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하는 치료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논문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는 이 인공호흡기가 아닌 호흡치료 제품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간이형 또는 이동식 인공호흡기로 치료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방역 시장의 구축이 완성되고 호흡 치료에 대한 좀 더 글로벌한 스탠다드가 생긴다면 인공호흡기가 아닌 호흡 치료기로의 치료 전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흡 치료기 시장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인공호흡기 시장에 비해서는 작은 시장이나 성장률이 3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필립스나 메드트로닉 같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와 동사와의 인공호흡기는 제품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호흡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하이엔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코로나 환자 중에 이런 침습형 인공호흡기가 아닌 간이형, 즉 호흡치료기 치료기가 필요한 환자 수가 많고 아직까지 이 시장 자체는 글로벌 업체들이 뛰어들지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동사의 호흡기 치료기 시장이 곧 이 시장 내에서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분들은 이 코로나로 해외 수출을 늘려가면서 기술이 유출된 우려는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맥 ICS 같은 경우에는 핵심되는 보드 두 장은 직접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러닝 로열티는 계속 받으면서 기술 유출 우려 없이 해외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분위기는 2분기에서 3분기, 3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품 수급 때문에 전체적인 수주 공급을 컨펌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연말까지의 수준은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지금 635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상회하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 ICS의 글로벌한 인공호흡기 회사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